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뭐든지 하지 말자 먹자. 저는 요즘 확성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성기를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도 파주 갔다 왔습니다. 그 확성기 군에서 해야 되느냐. 꼭 방송은 우리가 공영방송에서 해야 되느냐. 요즘 탈북자들이 하는 방송이 많잖아요. 탈북자들 계속 풍선 날리잖아요. 풍선 계속 날려야지. 그 사람들 도와주면 잘만 날리잖아요. 얼마든지 그 메시지가 전할 수 있고 탈북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훨씬 북한 주민들한테 다가가죠. 그래서도 더 잘 수 있고 마음에 맞는 소리를 딱딱 맞게 할 수 있고 더 탈북자들이 보낸다. 전 세계 유엔이든 어떤 감시기구든 남한 정부가 보낸다는 거 하고 남한 정부가 확성기다라는 거 군인이 방송한다는 거 하고 군인이 군인을 때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민간인은 대파 못습니다. 우리 군인이 확성기 매달아놓고 군인이 방송하고 그 때리면 그것은 정당한 전쟁이 되겠죠. 그러나 군인이 우리 탈북자들이 풍선 날린다고 거기다가 대포 못 쏘죠. 죽어도 못 쏘죠. 그래서 우리가 저 간교한 북한 공산 집단을 상대를 할 때 우리는 그보다 탄수 더 간교해야죠. 더 생각해봐야죠. 여기에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 여기에 확실한 국가가 국가적인 과제로서 힘을 집중하고 예산도 배치하고 가장 우수한 인력을 여기 배치하고 공을 들여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압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통일돼서 엄청 고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분 생각이 저하고 좀 달랐어요. 그때 정치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 소위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 이 세력들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신 이 모임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통일은 좌파인 것이고 우파는 분단 세력, 좌파는 통일 세력. No. 좌파는 북한처럼 가자는 통일, 우파는 대한민국처럼 성공하는 역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많아야 방향이 다르다 보죠. 우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우파라고 하는 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거 아니냐. 통일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소홀하게 취급하는 거 아니냐. 너무 경제, 경제 이런 것만 하고 통일을 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뭐 막 나갑니다만 특히 우리 경기도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북한에다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북한 개평리에다가도 양묘장에서 그 묘목길에서 나무에 거기 나무 심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농사 짓는 거라든지 뭐 이런 돼지 키우는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다 수도됐어요. 정부에서 무조건 수도. 저는 이게 참 문제 같아요. 국가적으로 국방상을 하는 거 있고 중앙정부가 하는 거 있고 지방자치단체 하는 거 있고 또 그 밑에 NGO라든지 시민단체 하는 거 있고 탈북자들이 또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 전부 다르게 탈북자들 지금 같은데 더 뭘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그쪽에 내용이 있는 것도 더 파악을 해야죠. 이 다양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좀 한마디로 말해서 고민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큰 칼도 필요하지만 작은 칼도 필요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식탁에 보면 이빨 쑤시는 그것까지 필요하잖아. 크고 작은 것을 다 활용해서 북한의 주민들과 모든 기회가 있을 때, 천안함이 터질 때든지, 금강산이 문제가 있을 때든지, 또 개성공단의 문제, 그때그때마다 다 뭘 맞는 도구를 가지고 적당하게 이걸 써야지, 그래도 잘 통일될 수 있지. 비핵 개방 3천만 하고, 그럼 다 끊고 지금 무조건 북한을 앞다서 보자. 다 끊는다고 됩니까? 저 사람도 어차피 다 끊어져 있는 건데. 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마음을 털었고 제가 이 잘못 말하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갔나 또. 저는 많은 경험, 저는 감옥에 있을 때 누가 저를 면회도 안 시켜줬을 때 독방에 꼭꼭 묶여서 깜깜한 데 있을 때 누가 면회를 받았다 이 소리만 듣고도 항복하려고 다시 살아났어요. 누가 세상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있구나 이 소리만 듣고도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감옥보다 훨씬 감옥 중에 감옥 아닙니까? 저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자유의 메시지, 인권의 메시지, 진정한 민주화의 메시지를 누가 보낼 것이냐? 누가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것이냐? 그 작업을 누가 할 것이냐?
여기서 매우 섬시하고 그 안에 사정을 아는 우리 탈북자들이 제일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탈북자고 나는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은 미술 한다 그러고 장기수 가는 미술 한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한다 그러고 저는 다 그만두고 당신들 어찌 통일 전공을 해라. 대학에 가서 통일 전공을 해라. 당신만큼 북한을 전공 북한을 당신만큼 잘하는 사람 누가 있냐. 그래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참 우리 사회에서 일꾼 통일 일꾼으로 북한에 대한 전문가로 양성을 시켜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뒷받침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다 독점하지 말고 통일은 독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통일이 어떻게 독점입니까? 통일이 어떻게 대통령만 해서 통일이 됩니까? 통일이 어떻게 중앙정부만으로 됩니까? 통일이야말로 우리 7천만 모든 제정포까지도 모두 우리의 것이지 그게 어떻게 특정한 권력자가 독점할 수 있는 게 통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김연욱 목사님과 우리 선영감 대표님, 선영석 선생님 오늘 정말 각계각층 탈북자 단체들 오늘 같이 출제했습니다. 진짜 자기 고향을 사랑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을 말만 하면 우는 말만 하면 얼어버리는 이 탈북자 이 뜨거운 눈물 속에 이 속에 우리 통일의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우리가 놓치고 있냐? 이 힘을 거대한 에너지로 응집시켜서 정말 저 DMZ를 뚫고 저 독재를 뚫고 저 깜깜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횃불로 만들 수 있는 그걸 저는 한나라당이 해야 돼. 제가 한나라당입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뜨겁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집요하게 이것을 자기 정치의 근본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 몇 명 됩니다. 그런데 저 당시도 마찬가지로 매우 부족합니다만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이 우파의 지도부라고 하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이 민족의 아픈 현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철저망과 저 어둠을 벗겨내고 우리의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북한 동포를 돕는다. 헌법 3조 이하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돕는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도 같이 나눠먹는다. 이런 인도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하겠다는 뜨거운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산할 때 그때 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속에서 바로 통일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성님 말씀하십니다.